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기부 1%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제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소는 사건번호 2018타경 750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 무학 아파트입니다. 자, 물건 종류 아파트, 대지권 6.3평, 그리고 전용 면적 18.15평의 아파트입니다. 건물과 토지는 일괄 매각이고, 감정가는 1억 3,760, 그리고 보증금은 감정가 1억 7,200, 최저가가 80%, 1억 3,76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376만 원.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뭐뭐뭐뭐. 아마 이거 은행일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땡땡땡 처리하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이 이름이 무엇이냐가,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하지만, 자, 오프라인 수업이나 특강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전달해야 될 때는 유료 사이트로 수업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모두 공개되고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다음에 뭔가 수업이 있을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9월 21일입니다. 9월달 처음 진행이 9월달이었습니다. 1년 정도 소요되었다. 입찰 기간은 34일 전. 자, 한번 유찰돼서 10월 23일날 1억 3,760만 원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34일 남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유찰됐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외관을 봤을 때는 신축 아파트는 아니다.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 어떤 외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가 적은 단지도 아니고 약간 어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보이는 어떤 그런 사진입니다. 방향은 남동향이죠. 예, 남동향이고 끝집이더라. 이렇게 누가 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자, 이 임차인 현황이 중요한 이유는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점유자와 점유의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자, 이 점유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금전적 손해, 그것을 낙찰가, 입찰가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다투어야 될 사람이 임차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여기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럼 매각 물권 명세서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면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상황은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소유자의 부를 만났다. 소유자 아버지를 만났는데 점유를 하긴 했답니다. 그때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즉 소유자가 돈을 빌렸고 그 사람이 직접 살고 있다라고 아버지로부터 점유를 확인을 했답니다. 세대 연락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다. 그러면 뭐 그것이 끝인가? 아, 그렇지도 않겠죠. 혹시 모르는 이해관계자가, 특히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지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 감정평가, 배당요구 신청, 뭐 감유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그리고 집행관의 어떤 부동산 현황법 조사보고서, 야간송달, 채권자 등기부 등본 제출, 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자 변경 신고, 뭐, 특별송달 경매 속행 신청, 채권자 변경, 열람 복사, 뭐 이게 답니다. 특이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없다. 자, 등기 현황 보면 소유권자, 현재의 소유권자가 있고 그 사람이 2016년 7월 22일 날 1순위 근저당, 현재 우리 권리 분석을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모든 등기들은 소멸됩니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전부 다 없어져서 낙찰자와는 무관하다. 이거, 그래서 등기는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자, 그렇다면 낙찰받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자, 등기부 보셨겠지만 등기사항 인수할 건 없다. 자, 관리비,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관리비에 각종 공과금이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임차인 확인했죠?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전입세대 열람은 소유자만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명도를 할 것인가?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입니다. 자, 이 소유권 세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면 약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강제 집행을 한다면 그 강제 집행 비용은 전용 면적 18.1평이니까 200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200만 원 이하에서 만약 이사 비용이 협의가 된다면 협의해서 200만 원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강제 집행을 해보신 분들은 절대로 강제 집행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명도 소송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이 동평이익된 물건이 얼마에 팔기 위해서 매도 호가를 부르고 있는가? 자, 살펴보니까 자, 이랬습니다. 뭐 10층, 4층, 2층, 1층, 9층, 8층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자, 1억 5천, 500, 6천 뭐 이래 있죠. 자, 1억 5천이 제일 저렴합니다. 2층. 비슷한 우리 경매 나온 거와 비슷한 거 보면 1억 5천 6백, 한 1억 5천 중반 정도 있죠. 1억 5천에서 1억 5천 중반 정도가 가장 저렴한 물건이더라. 실제 거래된 사례를 보니까 최근에 1억 7천도 있고 뭐 1억 4천 8백, 즉 1억 5천에서도 조금 깎였다. 1억 5천에서 1억 5천 5백 정도 호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가는 1억 7천 2백이지만 현재 거래가 가능한 금액을 보면 층수는 좋기 때문에 자, 1억 5천에서 1억 5천 5백 정도 사이가 가장 유력하다. 그럼 인근 낙찰 사례 많죠? 네, 많습니다. 구덕극동, 학장동, 2차 삼성, 구학마을, 뭐 구덕극동, 학장 반도보라타운 뭐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분석합니다. 구덕극동과 모카아파트 둘 96년도, 93년도 건축이고 하나는 전용면적 22, 15 자, 22층과 17층 둘 다 남서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3차까지 유찰되더라. 자, 이 인근 지역에 비슷한 아파트들이 3차까지 유찰됐다. 자, 이 3차까지 유찰된 이 감정이 언제 감정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금의 어떤 그 하락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즉 더 먼 과거에 감정평가됐다면 3차까지 유찰될 수도 있고 최근에 감정됐다면 2차에서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 시기의 문제도 반영이 됩니다. 어찌됐든 8월 달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이때 3차까지 유찰됐고 3차까지 유찰되니까 자, 유찰되니까 7대1과 8대1이더라. 7명, 8명 야, 그 정도의 수요의 힘은 살아있다. 자, 대신에 가격은 싸야만 이 정도 덤비더라. 자, 감정가가 이럴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했고 그때 낙찰가가 이렇게 기록이 됐었습니다. 이때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은 86.6%와 86.4% 아주 비슷하게 비슷한 어떤 그 수치를 나타냅니다. 자, 이때 자, 여기서 가중 평균 구해서 매도 호가 하한가 1억 5천을 대입해 보면 1억 2천 980만, 약 1억 3천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상한가 적용해보면 1억 3천 4백 정도. 즉 1억 3천에서 1억 3천 4백 정도. 자, 이 금액 사이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는 1.1%. 자, 이렇게 적용해보면 중간가인 자, 1억 3천, 아, 자, 대충 상한가인 1억 3천 5백 적용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면 자, 취득세는 이렇게. 자,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등기비용 자, 200만 원 이사비용 반영합니다. 꼭 1억 3,800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